민가민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지난 영상 PPT 제작 팁 1편 내용 구성편 자료 수집편에 이어서 오늘은 2탄 디자인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 디자인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난리 난 X같은 보노보노 짤이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심미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PPT 디자인이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발표의 퀄리티 전체가 높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디자인은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민지 채널. 어느 정도 내용 수집이 전부 됐다면 이 내용을 담을 PPT 디자인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 전체 PPT 디자인, 그러니까 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템플릿은 물론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 이미 홍익인간 정신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템플릿을 여러 개를 만드셔가지고 인터넷에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신 바쁜 대학생분들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내용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무료 템플릿은 어떻게 찾냐? 만약 본인이 깔끔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깔끔 템플릿 공유, 뭐 심플 템플릿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 공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컨셉,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디자인, 어떤 템플릿을 이용을 해야 되는가? 본인의 발표 주제와 맞닿아 있는 템플릿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통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템플릿을 찾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어느 특정 기업이나 기관, 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고려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려대학교의 상징색인 크림슨 컬러, 이 컬러를 맞춰가지고 템플릿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표 내용에 알맞게 조금 템플릿 디자인을 고르시길 추천합니다. 템플릿을 다운받았더라도 그 PPT의 틀만 손에 들어온 것이지 예쁜 글씨체까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PPT에는 글씨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PT를 제작할 때에는 가독성이 좋고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린 폰트 목록에서 폰트를 고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예쁩니다. 정말 안 예쁩니다. PPT 내용 전체가 약간 올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정말 학부생 시절부터 유료 폰트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수업 특성상 거의 모든 수업에서 발표를 했었고, 영상물이라거나 인쇄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쁜 글씨체가 많은 산돌구름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산돌에서 광고를 주시면서 산돌구름 서비스의 좋은 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유료 폰트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산돌구름이라고 하는 유료 폰트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 폰트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한 느낌의 폰트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본인이 쓰임새에 맞게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산돌구름의 좋은 점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바뀐 서비스 정책인데요. 산돌 폰트는 라이센스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 범위에 대한 권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유료 폰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글씨체들은 상업용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비상업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가격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상업용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이 폰트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것이다 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보통 다 저렴한 비상업용 이용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공모전에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아이돌 굿즈를 만들어서 팔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분류가 돼서 학생용 라이센스로 구매한 폰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폰트는 상업용 내에서도 인쇄물용, 영상용, 웹사이트용 등등등 사용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상업용이겠거니 해서 영상용 폰트로 전단지를 만들면 일명 폰트 소송이라고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날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큰맘 먹고 유료 폰트를 구독해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산돌구름도 원래 그렇게 라이센스가 세분화된 서비스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파괴, 마밤. 사용 범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그 글씨체로 뭐 과제를 만드셔도 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 마케팅용 자료를 만드셔도 되고 상금이 나오는 공모전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이거 소송 걸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돌구름 측에서 상업 폰트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보자, 소송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상 속에서 산돌의 폰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라이센스 제한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산돌구름 1개월 무료 체험을 하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유료 구독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니까 한번 꼭 이용해보세요. 절대 못 헤어나옵니다. 자, 무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글씨체에 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PPT에 쓰일 수 있는 글씨체는 막 화려하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폰트가 좋은데 개인의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발표에 따르면 보통 감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명조체 종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고딕체 종류가 좋습니다. 또 PPT 전체를 막 너무 다 똑같은 폰트로 채우기보다는 뭐 단원 이름과 내용 사이에 크기와 디자인 쪽으로 조금씩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은 이런 두꺼운 글씨체를 조금 크게 사용을 하시고 글의 내용은 비슷한 분위기이되 조금 다른 폰트를 알맞은 크기로 적용해서 제목과 내용의 분리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은 폰트로 제작을 한 PPT는 PDF로 저장을 하시거나 글꼴 포함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하셔야지 다른 컴퓨터로 발표할 때에도 글자가 깨지지 않고 잘 보이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PPT는 시각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 3개월 국내 여행객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고 칩시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가용 30%, 배 20%, 기차 50%. 그리고 이 내용을 청중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냥 글로 이렇게 쭉쭉 써놓는 것보다 이러한 픽토그램을 사용을 하거나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멋있고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눈은 득이지만 이렇게 픽토그램, 그래프, 각종 사진 자료를 잘 이용을 하셔서 PPT를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작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픽토그램도 보통 스스로 제작할 수 있어요. 제작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XXX 프리 아이콘, XXX 프리 픽토그램 등의 검색어로 구글링을 하시거나 무료 아이콘 사이트들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지 채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PPT 제작이 쉬웠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팀원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다른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하는 발표를 보면서 얻어낸 꿀팁들이에요. 다들 비대면 강의하시고 뭐 과제도 많아지고 PPT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뭐 제 꿀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산돌구름의 폰트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폰트 하나로 PPT 전체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무료 체험 한 달이라도 라이센스 부담 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 민빠 민빠롱.